이달의 추천 과제도 한번 보고 할게요.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이트인데, 거기서 또 다른 제가 그걸 발견해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창조경제타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곳이랑 연결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지원 기관 사업이라고 되게 많은 스폰이 있는데 여러 중소기업 청년센터도 있고 기업청도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주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엄청 많이 스폰도 많고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다 공유 연결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찾아봤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은 8월 신용 보증 기금 보증 지원 접수라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보증 기금 신청 접수 안내 드립니다. 예비 창업자 보증도 있고, 마케팅 비용, 그 밖에 보증 비율 100%고, 보증료가 0.7%에요. 또 39세 이하 청년 창업 대표자의 경우는 0.3%고, 아이디어 실현 보증 지원 제도, 이렇게 보시면 A나 B가 있는데, A 또는 조건 B를 충족하는 아이디어.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은 보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최대 1억 원 한도 보증, 운전 자금, 보증비 100%고, 또 퍼스트 뱅킹 기업 보증이라고, 우수 아이디어 기술력 보증 기업 보증도 있어요. 제조업이나 뭐다 창조형 서비스 기업, 많이 좀 폭넓게 보증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이거는 일단은 아이디어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창조 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아마 상가연합회님은 무조건 아이디어 있으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창업하시는 분들 한해서 창업하는 사람, 스타트업이나 뭐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을 쳐준다는 건데, 보시면은 퍼스트펭귄 기업 보증, 제조업이나 신성장, 뭐 당연히 자영업도 되지 않을까요? 지적 재산 IP 보증도 있고, R&D 나오네요. 연구개발 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하루 촌출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제도, 개발 자금 보증도 있고, 그쪽에서 그냥 정한 것 같은데요. 펭귄이라고. 그래서 뭐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그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제도, 개발 자금 보증도 있고 연구개발비, 개발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 5억 원, 이전 자금 보증, 지식재산 기술 완성을 추가 연구개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연도 5억 원. 사업화 자금 보증도 있고, 프로젝트 자금 보증. 좀 되게 폭넓게 보증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본다면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타 보증도 있고요. 신청 접수는 8월 15일,
어제까지였는데, 아, 제가 이거 기간을 잘못 확인했네요. 원래 오늘까지인 줄 알았는데, 딱 어제까지였네요. 죄송합니다. 접수기한이 딱 어제로 돼 있는데, 딱 오늘까지로 제가 봤거든요, 아까. 그래서 오늘 보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 했는데, 다음에 또 이런 게 똑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거는 확인을 잘 못했네요. 16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이런 게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게또 많아요. 되게 또 이런 게또 나올 거니까 나오시면 이렇게 보면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까지로 봤는데, 아, 이거 잘못 봤네요. 되게 이게 제가 뭐 홍보하는 것 아니지만 되게 여기 엄청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 한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뒷부분, 예, 전통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엄청 많아요. 창업자들을 위한 그런 기술력. 일단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떡볶이로 치자면은, 예, 상가연합 팬 8개 감사합니다. 떡볶이 뭐 신기술 그런 것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요? 되게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번외로 다른 걸또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일단 플랜에 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좀 주관적이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이란 계획이란 거죠. 계획이란 건데, 이 플랜이 미래 지향 현실적이면서 계획을 짤 때는 좀 주관성이 없지 않아 이건 많이 껴 있습니다. 예. 플랜 계획을 짤 때는 되게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단기로 할 때는 1년, 2년, 뭐 중기는 5년, 장기는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약간 미래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에 따라 일단은 행동하는 거죠. 그 플랜이 아니고, 아, 제가 좀 진지한 얘기인데, 되게 플랜은 되게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 와서 느낀 건데, 현실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짜셔갖고, 되게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플랜을 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